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좀제 소개 조금 드릴 거고요. 좀 어떻게 강의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직 간호사예요. 간호사고 재활요양병원에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좋은 게 탄력 근무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트만 킵을 하는데 뭐한 달에 한 많이 하진 않고 한 제가 강의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원래 제가 병원 임상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한 15년 정도 다녔던 여성 병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작년 3월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제가 이 신체 손해 사정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 풀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은 여기 쏟는 열정이 좀 부족해서 그쪽을 그만두고 제가 재활요양병원 중환자실에 한 달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탄력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간호학원에서 간호학생들 한 20년 정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학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래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소개 좀 잠깐 드렸고요. 자, 지금 테마 강의잖아요. 인강 듣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인강하고 좀 달라요. 인강 교과서대로 쫙 나갔다면, 지금은 테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아침부터 일찍 오셨기 때문에, 또 현강 들으신 분, 인터넷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금 1월 초에요. 1월 초에 여러분들이 굳은 결심을 하고 오셨잖아요. 8월 초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7개월 정도 머릿속에 기억을 보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암기를 하냐를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제가 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미지 암기 광자 6주 과정이라고 해서 6주예요. 몇 주인 줄 알고 오셨을 거예요. 6주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암기, 어떻게 암기를 8월 초까지 갈수 있을까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제가 간호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간호대학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자, 이미지 강좌 6주 과정인데요. 상해가 저희가 60%가 나오잖아요. 60%가 나오기 때문에 4시간씩 4주 16시간을 꾸몄어요. 근데 이게 조금 탄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8시간으로 잡았어요. 네, 상해는 중요한 건 전부 다할 거고, 질병은 제가 14년부터 나왔던 건 빼고 나올 만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총 24시간의 완성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목차를 제가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인 구조라든가 관절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 걸다 빼버렸습니다. 빼도 어떻게 초보 있으실 거예요? 초보가 듣기가 뭐 어렵지 않냐? 아니에요. 해부학적인 체위라든가 내전 외전 이런 것들 안 해요. 완전 기초적인 것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갈 거예요. 제가 어떻게 머리부터 시작해서 척추, 그다음 상지, 하지, 그다음 골절물 탈구 합병증. 그래서 질병이 6인데 이대로 1, 2주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1번부터 5번을 우리가 4주로 잡았고, 6번은 우리가 5, 6주를 잡았거든요. 거의 상해를 좀 많이 가는데,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가진 않아요. 그 교과서대로 쫙 처음부터 해부학적인 체위, 정중이 이런 거다 무시하고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암기 테마 강좌에 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월 초부터 4월 달에 시험 보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서둘러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분들보다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보다는 조금 엑기스적으로 좀 하려고, 제가 교환을 만들 때도 시간이 굉장히, 오히려 교과서 만들 때보다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해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매주 제가 만들어서 와야 되거든요. 밤을 새면서 만들어요. 이게 그 정도로 고충,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처럼 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신체사정사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간호학원은요 90%가 합격이에요. 합격률이 90%임에도 불구하고 20과목 넘게 배워요. 20과목 굉장히 많은 과목을 배웠는데, 오지선다기 때문에 90% 합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부담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관식이 10문제고, 그리고 합격률이 거의 20%가 안 되더라고요. 20%가 15%? 20%가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제가 작년에 여성병원을 그만뒀던 이유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나 하나에 걸렸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아 그래서 제가 병원을 그 오래 다녔던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제가 인생 수업이 되도록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험이 붙고 떨어진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려있더라고요. 간호학원은 안 그렇거든요. 90% 합격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합격을 하는데, 제가 의학을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수업, 간호학원하고 손해성사의 수업하고, 그리고 또 제가 병원의 임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요양병원 중환자실은 나이트만 한 달에 한 10번 정도 그 병원의 어떤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 자, 이미지 암기노트 작성인데 제가 요거 하나를 갖고 왔어요. 제가 간호대학이 30년 전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을 때 간호대학을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해부학 선생님이 어떤 걸 시키냐 하면 이런 책이 있어요. 해부학 컬러링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색칠, 보시면 색칠을 연필을 못, 미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의사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렇게 그림만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색칠하라고. 이걸 매주 숙제로 내주셨어요.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다가 또 적어야 돼, 또. 제가 요거, 이런 식으로. 요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옆에다 적어야 돼. 적고 색칠해갖고 오는 거를 매주 숙제를 내주셨어요. 물론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한글로 안 해요. 거의 영어로 외워야 돼요, 저희는. 영어로. 매주. 또 매주 시험을 봐요, 또. 해부학 용어를. 뼈가 제일 중요하게 206개를 다. 그래서 상해만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아주 너무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 같잖아요? 유치원생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이런 것들을 숙제를 내주셔서, 숙제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요, 머리에. 30년이 지났는데도. 자, 우리가 이제 두개골을 배울 건데, 전두엽, 이마, 전두엽은 지능을 담당합니다. 지능.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이 해체됐어요. 해체되면은 완전히 원시 반사가 나타나거든요. 신생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전두엽으로 지금, 제가 여기 손해전사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간호학원은 먼저 해부학을 하고 질병을 들어가거든요. 해부학을 먼저 마스터하고 그리고 질병을 들어가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천재인 줄 알았어. 해부학도 없이 그냥 바로 책이, 의학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책을 다 암기하신대요. 야, 머리 진짜 전두엽, 이 지능을 담당하는, 야,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조금 좀 여기는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간호하고는 안 그렇거든요. 성인 간호와, 그러니까 질병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부학이 마스터되고 기초를 탄탄히 하고 나서 질병을 들어가거든요. 이상하다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학은 또 암기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기 과목은 아니거든요. 해부학을 이해하면 거기서 병이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주 과제물을 내드리는데, 저도 과제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제물을, 아무것도 없죠? 빔 통통 폈죠? 자, 암기노트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통통 폈죠? 그죠? 써드린 거 없어요? 그냥 쫙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배웠던 거를, 그리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하지만 관리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7월 달까지 지금 해서 7, 8월 달에는 이제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는 거는 오늘 배웠던 걸 옆에다가 이름을 적으면서 보세요. 두개골 받은 경우에는 함몰골절, 경막상, 경막하골절, 지주막하 출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옆에다가 서브네트로 적으시는데, 제가 요번에
그 전국 수석하신 분이 계셨어요. 수석하신 분이 이제는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그림을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림을 인터넷에 다 다운을 받아서 그림 위주로 이미지 학습법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암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전두엽은 한계가 있어요. 지능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강의가 굉장히 안 좋은 교육 방법이거든요. 강의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식 교육이기 때문에 들을 땐 이해하지만 돌아가면 잃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정엽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두 개죠. 두정엽이 여기 있거든요. 두정엽 기억법을 하셔야 돼요. 이 두정엽이 하는 역할은 뭐냐. 감각, 이미지화 시키는 게 두정엽이에요. 자, 후두엽 시각으로 봤어요. 시각으로. 후두엽은 시각으로 보고 측두엽 청각으로 들어요. 듣고 전두엽 지능을 담당한 고차원적인 지능으로 담당하는 금방 잃어버려요. 두정엽이라고 하는 이미지 학습법을 해야 8월달까지 오래 갑니다.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아. 제가 30년 전에 이걸 했는데 제가 샀어요. 이게 기억이 나. 30년 전 건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 이게. 이거는 두정엽을 이용한 이미지 학습법, 감각을 이용한 학습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거든요. 매주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건 해드리고 바로 서브노트, 암기노트를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집에 가셔가지고 바로 내일 모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가서 이거 적으시는 분이 많이 적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적게 적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적게 적는 분, 너무 적게 적는 분들은 다시 갖고 오라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잘하신 분은 제가 뽑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잘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오면 한 분 드릴 거고 세 분 나오면 세 분 포상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미지 학습법을 하게 되면 7월달까지 계속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쫙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월달에 이미지 학습법으로 암기노트를 작성하시고 어?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걸 딱딱 그림만 보면 질병이 나올 정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내드릴 거고요. 매주 과제물 점검합니다. 점검하면서 할 거고요. 제가 간호학원 담임교사 제가 있어요. 그 학생 인원이 아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많아요. 그 담임교사제라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현강이니까 간호학원은 인강이 없습니다. 현강이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려서 서로가 의학적인 거를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인 것도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하고 소통하셔야 되거든요. 저하고 저를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알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 개인 면담식으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구두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가끔씩 좋으시는 분이 있거나 좀 그러면은 제가 출석부 제가 완성되면 제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름도 외우면서 질문을 합니다. 작년에는 현강을 제가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하고 제가 병원을 이제 풀근무하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를 했는데도 적극적이신 분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저한테 게시판을 올려요. 저하고 이제 소통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소통했어요. 시험 볼 때까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로 소통 장점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담임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아 담임선생님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랑 요 1, 2월 달에 하시고 의학을 또 다른 분 거 들을 수도 있거든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 거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하고 지금 같이 지금 얼굴 보면서 여러분을 품었기 때문에 저는 암탉이 닭을 품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숙제 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상지고를 할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요거는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뼈에 대한 거, 이 여기 보면은 족근골 같은 경우죠. 여기 뭐 상완골 이런 걸 적는 게 아니고 옆에다가 상완골이 간부골절이었을 때 쫙 뭐 합병증 같은 거를 쫙 여러분들 나름대로 쫙 적어 나가시면은요. 이미지 학습법 하시면 7월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냥 딱 해부
딱 사진만 보면 그 병이 쫙 이미지가 떠올려요. 전두엽 이미지 학습법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오늘은 이제 상지에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은 3장 나갈 거예요. 숙제. 자, 그리고 자 이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부학적으로 이제 머리부터 나가요. 머리, 그다음에 척추, 상지, 하지예요. 근데 오히려 상지 하지가 어렵지 않아요. 더 쉬워요. 쉬운데 시험도 잘 나오잖아요. 근데 두 개 골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려워요. 어렵고 질병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로 두 개 골 뇌를 모르면 또 합병증을 또 몰라요. 그 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챕터 1 두 개 골 해부학 외상 있죠? 인터넷 강의 보시는 분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다운받아갖고 또 자료 하나 더 갖고 계셔도 됩니다. 자, 두개골의 구성인데 제가 이 여기는 이제 그림만 갖고 왔어요. 글씨 없어요. 글씨는 제가 필요할 때는 적긴 하는데 자, 책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두개골 구성 뼈예요. 뼈인데 제가 자, 요 두개골 객관식이었을 때 시험 2004년 이전에는 객관식이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두개골 구성하는 뼈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이 나왔지만 주관식으로 넘어와서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쉽지 않고 수근골 8가지를 적으시오. 조건 이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두개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뭐 골반골 같은 경우나 두개골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근골 나왔죠? 조건골 나왔죠? 14년도 이후에 적으라는 게 나왔잖아요. 두개골 안 나왔어요? 그리고 골반골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골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앞에 보세요. 제가 전두골. 전두골 앞에 있는 게 전두엽이에요. 우리가 지능을 담당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능으로만 머리 좋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IQ 높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하시지만 우리는 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두 개의 두정엽. 두정엽 저 옆에 있기 때문에 좀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두정골 안에 있는 두정엽 감각으로 우리가 이미지 수업을 합니다. 자, 두정골은 안 보이지만 여기가 이렇게 좀 선이 보일 거예요. 조그맣게 보여요. 그죠? 여기가 두정엽. 여기 선이 보일 겁니다. 좀 살짝 숨겨져 있긴 하지만 이쪽이에요. 두정엽 두개골. 자, 그리고 측두골이 이제 옆에 귀 쪽이에요. 귀. 여기 귀. 여기 이쪽에 귀. 아, 귀 쪽이니까 청각을 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후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쏴요. 그러니까 뒤에서 쏴. 그러니까 시각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두정엽이. 응? 두정 그 후두골 그 후두골 앞 후두골이 있는 게 후두엽이기 때문에 후두골은 시각을 담당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편골 나비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편골 사골 그래서 뒤에 보이는 후두골 두정골 전두골 측두골 저편골 사골 이 여섯 가지가 우리 뇌 두개골이에요. 자 바로 밑에 거 보실게요. 이거는 신생아입니다. 신생아의 두개골이에요. 신생아들은 숨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여기 이 숨골이 있어요. 하늘문 해가지고 이쪽으로 정말 뇌가 볼록볼록 움직이는 게 보여요. 신생아들이 보세요. 우리는 뇌가 안에 닫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닫혀 있어요. 뇌상제로 닫혀 있기 때문에 뇌가 닫혔을 때 뇌압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죽을 수도 있고 구토할 수도 있는데 이 신생아들은 뇌압이 상승하면 여기가 이렇게 뇌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얘가 지금 응급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하늘의 문. 그리고 뇌가 탈수가 됐을 경우에는 또 쏙 들어가요. 이쪽이 뇌가 만져지는 곳이에요. 이쪽이 신생아들은 이제는 대천문은 2년 있으면 유합이 되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소천문도 3개월이면 다치게 돼요. 자, 요거를 자, 다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봉합선이라고 하죠. 봉합선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벌어진 걸 우리가 이개 골절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개 골절이라고 배우고 이 보시면
이쪽에서 두개골 있잖아요. 두개골은 너무너무, 자, 뇌는요, 사실은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뇌를 다치게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뇌가 아주 딱 갇혀져 있어. 근데 만약에 다쳤어요? 상해? 그러면 선상골절이라고 해서 좀 이따 배웠지만 이렇게 선이 그어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선이. 그리고 함몰골절이라고 해서 뇌가 툭 들어간 골절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웬만해서 뇌 같은 뇌는 두개골에 덮여 있기 때문에, 단단한 두개골에 덮여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그런 형상이고, 그리고 뇌는요 물에 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척수액에 둥실둥실 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짠! 자, 됐습니다. 자, 그 보시면 맨 밑에 번 뇌 두개골 몇 줄 그칠래? 요거 한 개 정도는 우리가 6종인데요. 전두 후측 접사 해서, 자, 우리가 외울 때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앞글자를. 응. 가장 뭐 다 외워야 될 게 이제 그러니까는 뼈도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전두 후측 접사 해가지고, 자, 볼게요. 전두골. 전두골 뒤에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자, 두정골을 제가 이렇게 자꾸 표현했잖아요.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 감각 이미지 두 개 있죠. 후두골은 저기, 후두골 뒤에는 후두엽이 있어요. 자, 측두골은 이제는 여기 귀에 있으니까 귀 평형 있죠? 이렇게. 자, 저편골은 나비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이 안에 있습니다. 눈 안에 있겠죠. 6번에 사골은 저쪽 중간에 있으니까 후신경 통로다. 뇌두 앞면 두개골까지 제가 외우라는 소리는 못해요. 앞면 두개골은 그냥 모르셔도 되는 건데, 앞면 두개골은 구종이 있다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는 복잡한 게 나와요. 이제 앞으로는, 자, 아, 이겁니다. 복잡한 게 나와요. 자,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오른손잡이시죠? 왼손잡이 있으세요? 오른손잡이, 거의 다 오른손잡이실 거예요. 그죠? 왼손잡이 분들은 좀 예능에 좀, 자, 오른쪽이니까 여기는 우리가 우뇌라고 해요. 우뇌. 좌. 좌뇌 해가지고 반구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자, 지금 머리 지능을 담당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거꾸로 좌뇌. 좌뇌 쪽에 공부. 그리고 예능 담당하시는 분들은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우뇌가 발달되신 분들은 이제 좀 예능에 관심이 있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여기 이 그림을 딱 보면 이제는, 지금은 모르셔도 딱 질병이 딱 생각나셔야 되는데, 자, 보셔요. 이 부분을 두개골 여기 있습니다. 두개골은 여기 뼈가 있어요. 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으로 이게 딱 그어져 있는 선상골절이 있어요. 선상골절이 생길 수 있고, 자, 나중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상해가 심했을 때는 함몰 쑥 들어가는 함몰골절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선상골절일 경우에는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 하면요, 자, 뇌는 삼중막이에요. 굉장히 보통 장기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중막.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곳은 삼중막이에요. 뇌가 보호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경막. 아, 경막. 1번. 경자는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한 막이다. 뇌가 딱딱한 막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지주막. 지주막 미치고 거미처럼 생겼어.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엉켜져 있네. 그래서 거미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연막은 그렇게 중요한 막은 아니에요. 연막은 의학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연막은 그냥 뇌랑 붙어 있어. 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막은 그냥 뇌랑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경막하고 지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막, 지주막을 알아야 이제 상해에 있어서도 나오기도 하고. 자, 저는요,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거의 신경 외과 쪽이거든요. 거의다가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로 들어오신 분들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경막을 볼게요. 저 경막을 잘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림이 이쪽 부분이에요. 자,
나중에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쌓여져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경막인데 잘 보세요. 경막. 자, 선상골절이 됐을 경우에 선상. 두개골이 선이 그어져 있을 경우에 이 경막 위에가 다칠 수가 있어. 경막 위에가. 그러면 경막 자 위에 이쪽에 경막 외 경막상이라고 표현해요. 경막상이란 보다 경막외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경막 바로 위에 출혈이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90%. 선상골절일 경우에 여기 딱 선상골절일 경우에 경막 위에 경막상이라고 표현하고 경막외라고도 표현해요. 거의 90%가 경막외 출혈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중환자실 경막상 골 경막상 출혈로 식물인간 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저는. 경막상은 없어. 왜 없는 줄 아세요? 이쪽은, 자, 동맥. 얘는 동맥이에요, 동맥. 동맥이 터지는 거예요, 동맥. 보세요. 피가 동맥과 정맥을 따졌을 때 동맥은 팍팍 나와요. 팍팍. 자, 동맥이 우리가 측정되는 부분이 뛰는데, 여기 있어요? 요걸 맥박을 측정하죠. 맥박을 측정하죠. 여기 그었다간 큰일 나요. 여기 팍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맥 혈압 잴 때는 여기 내측 쪽이 상완동 가운데 아니에요. 자, 여기 펄헌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펄헌데 무조건 펄헌데는 정맥. 정맥을 그어봤자 줄줄줄 나오지 팍팍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요골동맥. 여기 펄헌데 있죠? 펄헌데 내측 부분에 상완동맥에 여기가 뛰는 곳이 동맥인데요. 동맥을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 큰일 나죠. 피가 척척척 나와 버리게 돼요. 자, 왜? 경막, 왜? 경막상 혈종 같은 경우는 왜 빨리 발견할 수 있냐? 갑자기 동맥이기 때문에 확 들어가요. 얘가 푹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증상이 금방 나타나. 증상이, 아, 머리 아파! 막 구토 팍 나, 막, 너 왜 그래? 그리고 빨리 병원 가서 쫙 그냥 응급수술하면 끝이에요. 끝! 제가 수술을 하는 장면을 좀 봤는데 여기가 구멍, 천두, 천공이라고 해서 여기를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뚫어서 그냥 쫙 뽑아내면 돼요. 그러면 그냥 딱 별 후유증 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급성 간염 같은 경우는 치유하기 빠르거든요. A형 간염, 급성 간염이거든요. 그럴 땐 막 감기는 수치가 7,800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이면 돼. 근데 만성 B형 간염은 이거 죽을 때까지 가잖아. 그리고 간암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급성이 오히려 급성 신부전증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만성 신부전증은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얘는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왜 동맥이기 때문에 훅 들어가게 해요. 아, 머리 아파. 그럼 빨리 가서 치료가 할 수 있어요. 경막 외는 거의 그것 때문에 누워 계신 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환자에서 누워 계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나서 이제는 식물인간도 계시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마비되신 분들. 경막 밑에 있는 경막하는 경막한 정맥이에요. 교정맥이라고 하는 애가 터져. 정맥. 동맥과 정맥. 자, 저희가 보여지는 부분 다 파란색은 정맥입니다. 다 정맥이에요. 자, 정맥 주사를 딱 놓고 한 1, 2분만 지혈하면 금방 지혈이 되고 지혈 안 해도 흐르다가 멈춰요, 얘는. 정맥은 그렇게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정맥은 그 대신 서서히 흘러요. 우리가 외부에서 딱 된 거는 그냥 딱 공기랑 딱 접촉이 되면 그냥 굳어버려요. 근데 여기 이쪽에서 밑에서 경막 밑에서 출혈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몰라. 그리고 어떨 때는 2주, 3주 때도 몰라. 서서히 사람을 죽여나가는 거야. 서서히. 자, 그러면서 서서히 고이게 돼요. 서서히. 이렇게 퍼지듯이. 자, 그래서요. 경막 외에는요, 푹 들어가죠?
그러니까 CT 촬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볼록 렌즈처럼 쑥 들어가. 근데 경막하는 서서히 되죠. 그러니까 서서히 고이니까 CT 촬영하게 되면 초승달 아시죠? 초승달처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요. 경막하는 급성이 있고, 급성이면 감사하죠. 급성이 빨리 발견했으니까. 또 아급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성 경막하는 3주 이상 된, 한 달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알코올, 술 마시고 막 가다 비틀거려서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뇌를 다, 에 괜찮겠지. 집에 가가지고 밥도 먹고 물도 하고 막 그래.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다가 한 달 뒤에 막 쓰러졌어. 이게 바로 경막하 만성이에요. 그래서 경막하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경막상은 사망하지 않아. 그냥 치료하면은. 그러니까 경막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후유장이 남지 않아요. 근데 경막하는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막은 자 이거는 질병화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뒤에 지주막. 지주막은 여기가 파란색 있죠. 보이시는데 파란색. 파란색이 있으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이. 지주막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지주막이 넓기 때문에 기둥을 세웠어. 아 이게 눌러주지 말더라. 그래서 기둥 보세요. 이게 거미줄처럼 기둥을 세워놨어. 지주하게 딱딱딱딱딱 지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주막 아니면 거미 그 지주막 기둥이 꼭 거미줄 같이 이렇게 엉기전기 돼 있네. 그래서 거미막이라고도 해요. 그 안은 공기가 공간이 넓어요. 넓기 때문에 거기가 물이 흘러요. 물이 어디로 머리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척수까지 샥 물이 흘러요. 그래서 뇌척수액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상해에 있어서 지주막 밑에 출혈은 많지 않아. 다 경막에서 카바를 해줘. 카바 쳐줘. 근데 지주막하 출혈에 질병하고 연결되거든요. 지주막하 출혈 이쪽에 쫙 출혈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동맥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흑백이라 모르실 거예요. 여기 파란색이 정맥도 흐르고 동맥도 흘러요. 혈관이 많이 흘러요. 지주막 밑에가 출혈됐으면 동맥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동맥. 자 예를 들어볼게. 안모모씨 탤런트 있어요. 제가 안모모씨는 미국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해서 지금 휴증 없이 살아요. 거의 80% 넘게는 지주막하 출혈은 동맥류가 터져가지고 생긴 거예요. 자, 터졌어요. 동맥이 터져버렸어, 지주막하는. 쫙 터졌어요. 근데 특이하게 지주막하는 여기까지 흐른댔잖아요. 여기까지 흘러요. 흘러서 지주막하 출혈은 여기까지, 출혈이 여기까지 와. 피가 여기까지 흘러내려. 요추천자 아시죠? 여기다가 바늘 꽂아가지고 뇌척수액 빼서 검사하는 요추천자에 의해서 혈액이 섞여 나왔어요? 그럼 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진단이 돼. 다른 거는 MRI, CT. 경막상, 경막하 이런 거는 위까지 안 흘러. 그래서 CT, MRI로 해요. 근데 지주막하 출혈은 CT, MRI가 뭐 당장 식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 요추에다 뇌척수액을 빼. 그랬을 때 혈액이 섞여 나오면 지주막하 출혈로. 그게 이제 특이한 진단법이에요. 자, 연결이 다 돼야 돼요, 질병하고.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은 동맥이 탁 터져요. 터지기 때문에 갑자기 쫙, 척수까지 탁, 사망률이 엄청 높고요. 이게 거의 이 생애에서 이게 망치로 탁 얻어맞은 것처럼. 동맥이 팍 터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뇌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흑백. 무슨 여기가 뜯긴 것처럼 회색이죠. 회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백질이에요. 자, 우리가 회백질에 있는 것을 피질이라고 하는데 왜 뜯긴 것처럼 그럴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걸 얘도 돌기. 이게 쫙 돌기거든요. 돌기 중에 얘는 수상돌기라고 있어요. 수상돌기. 얘는 이쪽은 더 길어. 한쪽이 길게 돌기처럼 나온 게 축삭 돌기예요. 얘는 짧은 돌기, 얘는 긴 돌기. 축삭
돌기인데 여기가 신경세포체예요. 신경, 자, 세포체예요. 머리, 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여기에 있어. 여기 있어. 머리가. 머리를 걸쳐놨어. 그리고 여기는 다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어. 이런 구조예요. 왜 그러면 얘가 수초거든요. 수초. 수초. 수초인데 이 수초 색깔이 백색이에요. 얘가 백색. 백색이에요. 그래서 수초 색깔 때문에 이 뇌 실질 여기 뇌는 백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척수는 달라요. 척수는 척수. 여 척수는 거꾸로. 가운데가 신경세포체가 많아요. 가운데는 회백, 뒤에는. 그러니까 이 피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고, 여기 다리가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냐 하면 식물인간 아시죠? 식물인간과 뇌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3종, 4종 때 식물인간과 뇌사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는 나왔었거든요. 식물인간 상태가 뭐냐 하면, 자, 교통사고 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CT, MRI를 찍었는데 별로 이상이 없어. 없는데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혼수 상태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도 CT, MRI의 출혈 양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얘 다리가 끊어지거나 꼬인 상태. 꼬이거나 끊어진 상태가 되면은 이제 식물인간 혼수 상태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살짝 설명드릴게요. 이 수초가 뇌는요, 뇌신경세포는 몇 년 사시는 줄 아세요? 피부는 28일 살고, 백혈구는 한 7일 살고, 위는, 위점막은 3일 살아요. 위점막. 그러니까 위염이 뇌신경에 쓰는 때 위염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약 안 줘요. 위염인데 약 안 줘요. 그냥 짠 거 먹지 말고 그냥 관리하세요. 낫습니다. 그게 위전방 3일이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냥 자기 관리하면 3일 있으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뇌는요, 100년 살아요, 뇌세포는. 근데 문제가 있어. 폐랑 뇌는 한 번 파괴되면 폐포라고 있어요. 폐랑 뇌세포는 한 번 파괴되면 재생이 안 돼.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있어요. COPD. 이게 무서운 이유가 폐포는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안 돼. 뇌도 마찬가지예요. 재생이 안 되는데 말초신경하고 다른 게 말초신경의 수초는 이 안에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들어있어요. 말초신경에만. 같은 수초인데. 근데 얘는 뇌에 있는 수초는 재생할 수 있는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망가지면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식물인간에서 깨어났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 년 있다가. 그래서 이 수초가 꼬이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쫙 볼게요. 자, 그림을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딱 보시면 아, 딱 보셔야 이렇게 생각이 나셔야 되고, 이제 제가 그림에 대해서 자 뇌막 볼게요. 뇌막의 구조. 뇌막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지지, 보호, 영양 공급도 해줘요. 뇌 안에는요, 신경이 없어요. 여기, 이 안에는 신경이 없어요. 신경이.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요? 머리가 아픈 이유는 뇌막이 긴장되거나, 뇌 안에 있는 이 혈관들이 긴장하거나 혈관의 문제. 뇌 안에는 감각신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편두통이야? 뭐 그런 거는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이 막 긴장하거나 그런 뇌가 막 쪽으로 이렇게 긴장하거나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자, 1번 경막하고 밑줄. 자, 지주막 밑줄 발표. 이거는 경막하고 지주막 꼭 하셔야 돼요. 경막하고 지주막을 모르시면 나중에 이 상해 못 넘어가고 질병도 그렇습니다. 경막, 단단한 막이다. 그죠? 감각신경, 자율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막에. 그러니까 수막염일 경우 어때요? 머리가 아파요. 수막염일 때, 어린아이들 수막염 있죠? 수막염일 경우에는 수막이 머리부터 척수까지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 머리가 아프고, 막, 목대가 아프고, 막 이래. 경막에는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으니까. 자, 뇌 자체는 신경이 없어요. 통증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 두통은 뇌막이나, 뇌막이 아프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아파서 머리가 아픈 거다 생각하시면 지주막 볼게요. 지주막을 우리가 거미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경막 지주막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경막과 연막 사이에 막으로 밑줄 그으시고요. 뇌척수액 밑줄 별표. 아, 지주막 밑에는 뭐가 흘러? 아, 뇌척수액. 뇌와 척수를 흐르는 물이 흐르는구나. 오줌 색깔 있죠? 맑은 노란 색깔이에요. 점성도는 조금 끈적끈적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수랑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뇌척수액이 흐르는데, 자, 뇌는요, 뇌도 바닥이 있어요. 여기 바닥. 상자가 있으니까 바닥이 있겠죠. 여기 이 정도의 바닥이 있어, 바닥. 뇌 바닥이 깨졌을 경우에. 뇌 바닥을 우리가 저부라고 해요. 저부. 뇌 저부가 깨졌을 경우에 어떻게 바닥이 깨졌으니까 뇌척수액이 흘렀단 말이죠. 귀로도 흘러. 막 귀로도 막 흘러. 코 흘러. 이루 비루라고 해서 아 뭐야 이렇게 뭐야 콧물 나오네 자꾸. 귀에서 중이염인가? 뇌바닥이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저부골절 같은 경우에는 비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중이염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로 얘 뇌척수액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귀에서 막 물이 나와. 아 이거 뇌척수액이 나오는 거네.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 근데 이게 그 뇌바닥은요 CT로도 잘 안 나와요. 문제는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냥 집에 괜찮네요 돌아가세요 했는데 막 귀에서 막 물이 나와. 코에서 물이 나와. 뇌척수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뇌척수액. 자, 연막은 넘어가요. 연막은 뇌랑 같이 붙어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추신경계 보도록 할게요. 뇌. 자,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밑줄 그으시는데요. 피질이라는 부분은 그 껍질이다. 나중에 피질이라는 말이 좀 계속 나와요. 부신피질 이런 거. 피질이란 말은 겉질, 껍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 피질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피질에는 자 보세요. 자 신경세포체가 많아요. 신경세포체 뉴런에 그 머리 있죠. 그 머리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피질을 다치면은 안 되죠. 우리가 되뇌 피질을 다치게 되면은 우리 고기능적인 사고 방식, 운동 중추 같은 게 마비되는 거예요. 자 수질, 수질은 백질이에요. 수질은 그 뇌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백질. 자 거기에는 다리가 걸쳐 있다. 축사기 걸쳐있다 생각하십니다. 자, 밑에 칸 볼게요. 자, 전두엽 보시면 고차원적인 사고. 아, 지능, 윤리. 여러분들 지금 이걸로 지금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 머리 지능. 전두엽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두엽 해체. 우리 치매도 그래. 치매도 마지막에 전두엽이 다 해체되버려요. 치매 말기는. 그래서 막 애기 행동 많이 하고, 그리고 뇌 다치게 되면 전두엽이 다 그냥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나온 것을 다 없어져. 윤리, 지능, 두정엽을 우리 공부하시는 건데 감각, 이미지, 인식, 해석 이런 것들 하는 거야. 후두엽 여기 뒤에 있죠? 뒤에서 싸줘요. 시각. 후두엽은 여기 있죠? 청각.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자, 한 개만 할게요. 자, 얘가 중요해요. 뇌관. 한 개만 할게요. 뇌관. 자, 여기서 왜, 좀 헷갈려요. 보세요. 아, 뇌관이 있고, 간뇌가 있고, 뭐야? 막 그래요. 자, 보세요. 뇌관. 자, 앞글 따기 한번 해볼게요. 뇌관은, 자, 뇌니까 뇌줄기. 또, 뒷글 이음 할까요? 아, 생명줄기. 자, 요것만 아셔도 돼요. 자, 간뇌라고 나오거든요. 간뇌, 아, 간뇌가 뭐고, 뇌관이고. 너무 헷갈려. 의학은 척추가 뭐고, 척추가 뭐고. 막 진짜 헷갈려요. 자, 뇌관. 얘는요, 굉장히 막 뇌죠? 뇌줄기. 자, 뒷마리끼 할게요. 생명줄기.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뇌사 판정의 기준. 이 뇌관이에요. 뇌관, 뇌줄기, 생명줄기. 뇌사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식물인간과 뇌사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얘가 망가졌을 때. 뇌관, 생명줄기가 망가졌을 때. 생명줄기라는 게 뭐 호흡하죠? 심장 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줄기가 망가지면 인공호흡을 끼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질 않아. 그랬을 때 우리가 뇌관이 망가졌어요. 뇌관이 망가진 거를 우리가
식물 그 뇌사라고 판정이 되고 뇌관이 망가지지 않아서 자가 호흡을 해요. 그런데 뇌 대뇌는 답하게 됐어. 대뇌는 답하게 되는데 숨은 쉬어. 본인이 숨은 쉬어. 이건 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관 요거 한 개만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 할 건데요. 자, 뇌관이라고 하는 건 뇌 간뇌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간뇌는 이제 사이뇌라고 해서 뇌관 앞글 뇌줄기 생명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뇌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 뇌를 이해해야 나중에 그 합병증에 대해서 과잉방사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시간 다 돼 버렸어요. 50분 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러니까 다 돼 버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끝났습니다. 자 혹시 다 오셨어요? 다 오셨죠? 제가 촬영 안 하시죠? 끝나셨죠? 촬영 끝나셨죠? 감독님?